반갑습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친구 이름 제 고향 같은 곳이에요. 우리 강변 이장님 그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거기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는 바쁘다고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사실은 발을 끌게 되죠. 어쨌든 친구 이름은 참 제가 정답게 자주 들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신부 이리 주민 여러분 만나게 돼서 어르신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벌써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1월, 12월 우리가 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청춘을 돌려나와 노래를 가지고 오늘 한번 즐겁게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면 박수! 그렇지만 네. 우리 신부의 어르신들은 원래부터 심정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잔치 때마다 모두 나와서 잔치 함께 하시고 잔치 때도 이장님 초대해 주셔서 갔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영상으로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춘을 돌려달라. 아시는 분 다 따라하세요. 젊음을
살아도 대상 같은데 진짜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시작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시작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시작 없지 않느냐 자 못 따라 사랑도 대상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돼? 청춘아를 청춘아 이렇게 해야 돼 청춘아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니면 힘 팍 주고 불러야지 청춘이 오지 청춘아 청춘아 내 청춘 더 힘줘서 내 청춘아 시작 내 청춘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러우니까 사정 해야지요 어딜 가느냐 시작 어딜 가느냐 좋아요 자 청춘아 내 청춘아 한번 해볼게요 찾아보고 노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